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다녀 선생 바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시장 상황이 좋은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테마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의 일정 매매 참 궁금한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혹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일정표를 보내드리면은 오늘은 원래 우리가 했던 게 뇌지를 그 알차이 마켓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일단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또 이제 류마티스 학회가 있습니다. 요 관련주들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오늘, 제약바이 쪽에 강하게 움직인 거는 바이든의 어떤 그것도 있지만,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들, 다시 바이오 쪽으로 일단 단기적인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시점에서는 우리는 류마티스 관련 주들 한번 관심 있게 매수해다.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라 한번 1,000주 살 거면 100주 정도는 한번 선취매하고 넘어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짧게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주셨던 종목도 AS 해봐야겠죠. 원방테크는 13% 가깝게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약품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요거 잠깐 AS 한번 해볼까요? 더 가져갈까요? 원방테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4만 9천 원을 돌파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공모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4만 2,500 원 전후로 해서 1차적으로 4만 6천 원, 2차적으로 4만 8천 원, 이 박스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을 하면은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밑에서 기다려보자. 원방테크는 우리 사골 종목으로 여러분들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고 박스권 매매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이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상승폭은 작습니다. 이슈가 없이 올라갔다가 어제 속이명 나온 상태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제 상황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9,500원 수준에서 바닥이 나온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9,500원 수준이라면 한번 다시 한번 매수해보고 반등을 좀 우리가 목표가까지는 한번 직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등된다면 한 1,300원 전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약품은 지금 말씀드린 1차 목표가는 9,500원에서 1,300원 요 박스, 2차 목표로 1,000원 이런 쪽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아직 추세 살아있고 시장의 이슈에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약품 요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제약품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 받아봐야 할 텐데 오늘의 주포타 종목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지금 요거는 잘 듣고 하세요. 네. 이거는 이제 부방이라는 거거든요. 네. 부방은 과거 시점. 예, 부방 이거는 수처리 관련돼서 요 수평수 관련돼서 움직였는데 요거를 제가 뽑은 건 재밌게 듣고 사세요. 오늘 장중에 12%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 창고를 한번 지켜봤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부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황에서 삼성증권 창고가 28만 3천 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창고는 얼떨결에 순매수 들어왔거든요. 지금 얘들의 만주 정도 추가 매수했네요. 그 평단이 2,639원이고 그다음에 얼떨결에 들어온 게 여기서 한번 재밌는 게 오늘 상황에서 이제 이 신한증권 창구 보면은요, 얘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매도하고 한 방에 매수는 롤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창구 역시도 같은 맥락이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창구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오늘 시점에서는 이것이 롤링을 치고 있으면서 삼성증권 창구만 일단 지금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증권 창구가 얘를 매수해놨고 현재 평균 단가가 2,635원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이거는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더라도 오늘 봤는데 크게 나간 건 없어요. 무반 같은 경우는 거래만 많이 됐고 특이한 걸 본다면
외국계에서 소량이나마 이제 순매수 전환하고 있다는 게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분봉 상태를 보더라도 부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이 수급으로 인해서 단 30분 만에 주가를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한번 두들겨 맞아서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2,525원까지 밀렸는데 그러면 결국에 아까 삼성증권 창구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자 부방은 요거는 삼성이 매수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 지수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일 하락할 수 있는 요건도 되죠. 그렇다면은 2,525원에서 2,540원까지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자. 안 오면 말고요. 안 오면 다른 걸 하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가 매수 나와서 보고 손절 가격은 철저히 짧게 드립니다. 2,490원을 손절 가격 드리니까 잡고 목표 가격은 결국에 봐야 될 거는 삼성증권의 평단과 수량을 봤을 때 2,700원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것과 좀 같은 맥락이에요. ESC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것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들은 뭐냐면 지분 투자, 상장기업, 바이오 상장들 지분 투자 때문에 왔는데 지금 현재 보더라도 재미있는 부분들은 얘 같은 것도 역시 증권사 본다면 삼성증권 창구가 지금 순매수하고 있죠. 매진력 16만 1000주인데 삼성증권 창구가 매수 창구가 4,588원 수준이에요. 일단 매도 창구를 보다도 크게 나간 게 없고 그다음에 투자자 창구별로 보더라도 오늘 상황에서는 저가에 매수했던 외국계 창구만 일단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더라도 DSEC 인베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요 이슈들이 지분 투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분봉 상태를 보더라도 여기까지 4,900원까지 단기적으로 갔다가 대밀린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DSEC 인베스먼트는 4,420원부터 이것도 4,440원까지 한 번쯤 매수해보고 손절은 4,390원 이탈을 잡아드릴게요. 목표 가격은 요거 DSC 인베스트 역시도 4,700원 수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철저히 저가 매수한다면 안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포타 종목 두 가지 받아봤는데요. 부방과 DSC 인베스트먼트 주셨는데 매수가 철저하게 지켜서 하자는 말씀 꼭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다녀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